안녕하세요. 여기는 켄시라는 지역인데 원래 중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에요. 우한 폐렴 때문인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사람들이 상가에도 많이 없고 지금 켄시역 스테이션 앞에서도 많이 없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음식점이나 카페에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이 없는 걸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조심하고 외식도 좀 삼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가가 많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의 미셸 방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보면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가봤는데요. 제일 그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그쪽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리드컴이나 이스트우드나 스트라스필드나 켐시 등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여드리면은 한 달 전만 해도 연말이었잖아요. 한 달 전에 연말 연초했을 때는 사람이 참 북적북적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쇼핑센터나 카페나 아니면 스테이션 그 전철역 근처나 사람들이 많이 없고 한산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한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바깥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은 제가 스트라스필드에 한 자주 가는 그런 한국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저녁 시간이면 항상 이렇게 줄을 쫙 서서 기다렸다가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가봤더니 거의 뭐 줄도 안 서고 그 코리안 식당 안에는 사람들이 거의 예전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우한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도 자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제 친구는 그 호주에서 그 공무원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큰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 있던 분이 중국 갔다가 이제 휴가를 마치고 오게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오게 되니까 이 옆에 양 사이드에 있던 그 어린아이를 가진 그 워킹맘들이 이 중국 친구가 와서 그 14일에 잠복기가 있잖아요. 이 중국 친구가 오면은 이두 워킹맘들이 우리는 다른 브랜치, 다른 지점 가서 잠깐 동안 일하고 오면 어떻겠냐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우한폐렴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방면으로는 저희 딸아이는 지금 여기 호주에서 이제 고1이에요. 고1 하이스쿨 다니고 있는데요. 그 하이스쿨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우한폐렴 전이나 우한폐렴 후나요. 뭐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는 아이들도 별로 없고요. 뭐 학교 생활이나 공부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뭐 다른 어떤 무슨 액티비티가 있어요. 뭐 탁구를 친다거나, 뭐 수영장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케이팅을 탄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볼링을 하거나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우한폐렴과 상관없이 다 수영도 갔다 오고, 다 이런 뭐 볼링이나 이런 거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중국을 방문하였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제 14일에 잠복기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갔다 와서 14일이 지나서 학교에 오라는 그런 이제 레터 같은 건 왔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달리 변화된 건 없고요. 또 이제 한 친구 얘기를 실례를 들자면 제 친구가 차일드케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집이죠. 거기서 이제 차일드케어 이제 선생님이신데 이제 그런 거는 다른 아이들 뭐 다루는 거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호주 지금 실상이 어떤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한폐렴으로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데 좀 걱정스럽지만 우리가 좀더
기운을 내고 서로서로 협력해서 이겨나가야 될것 같아요. 한국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공무원들 보면은 주로 구내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내 식당 말고 바깥에서 좀 식사하라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있고 하는 거 보니까 한국 그 정부에서도 많이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호주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호주 정부는 한국으로 치면은 시청이 바로 카운슬이거든요. 그 카운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카운슬에서는 이제 그 제가 잘 아는 이스트우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트우드라는 곳은 한쪽은 중국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한국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상권 쪽에는 뭐 중국인 음식점이니 뭐 커다란 그런 뭐 이렇게 생선 가게, 뭐 과일 가게, 그다음에 육류 가게 되게 많거든요. 이쪽 맞은편에 또 한국의 또 마켓이니 또 무슨 정육점이니 쇼핑센터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쪽이 제가 이제 가보면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어요. 특히나 중국 상권도 많이 다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제 카운슬에서는 여기를 독려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도 펴고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아,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요. 차차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